오늘 지수 자체는 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불던 한국 화장품 열풍이 최근에 미용과 의료기기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관련 산업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최근 시장 급락 뒤에도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국내 실적 발표 시즌도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호실적을 무기로 한 의료 미용 관련주들이 다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작년 미용 의료 기기 기업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좀 보였고, 올해 역시 상반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클래시스나 어제 호실적을 달성한 파마 리서치, 그리고 하이로닉이나 휴젤 등도 작년 동기 대비 성장세는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이미 상반기 화장품 업종이 K-뷰티 글로벌 활성화를 입증한 실적세를 좀 보이면서 강세를 이어갔는데, 앞다투어 남미나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확장하면서 수익으로 환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아마존은 K-뷰티 컨퍼런스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 지원에 나서는 K-뷰티 고빅 프로젝트를 출범을 했고, 레이저 업체에게 피부질환 치료기기인 팔라스 프리미엄이 미국 시장에 진출, 그리고 하이로닉의 마이크로 니들도 미국 FDA를 통과하면서 K-뷰티 시장이 확장세와 황금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지면서 지금 실적 기대감 역시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의료 미용 관련주로서는 클래시스와 파마 리서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이제 국내 의료 미용 초음파 하이프 장비 1위 업체로 2분기부터 태국과 브라질에서 본격적인 볼륨업 매출 확장까지 기대되고 있고요. 신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와 볼륨업 판매 쪽에선 수출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가 깔린 브라질과 태국에서는 소모품 매출 고성장으로 인해서 올해도 매출 2,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는 1,170억가량으로 연간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도 50% 가까운 영업이익률로 탄탄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루다와의 합병으로 인해서 모든 종류의 미용기기를 갖추게 되면 매출 1조와 영업이익률 45%를 넘기는 목표도 빠르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1차적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마 리서치인데요. 재생바이오 업체로 자가재생 촉진제를 통해서 의료기기나 화장품 등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안티에이징을 목표로 리쥬라는 피부과, 그리고 콘쥬라는 이제 정형외과 제품으로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화장품 라인도 강화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남미에도 이제 수출 확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일본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미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고, 어제 2분기 추정치도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308억으로 30%가량 늘었는데, 어제 급등한 이후에도 상승 추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중반대로 보시고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월요일 급락분을 생각하면 조금 더 올라줘야 하지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정강 후약 마감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이제 오전에 약세 출발을 했고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라서 외국인들의 급등락이 조금 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FOMC에서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와 빅스텝 가능성으로 인해서 시장 하락을 확실히 좀 제한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전일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 궤적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와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현상도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가 조금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제한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후나 내일부터는 다시 완만한 반등세가 예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이 조금 남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하락 출발 때나 장중에 흔들리는 시점을 조금 진입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본격적인 주도군 찾기와 포트 구성은 제일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지만 바이오 제약 업종은 시장보다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주도군이고 고가 돌포 종목군들이죠. 리가켄 바이오, 바이넥스, ABL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의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서 보시고, 계속 우려를 했던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는 아직 확실한 연속성과 반등에 필요한 호재가 좀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그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